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 식단만 모음집으로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남긴 사과 반 개. 저녁은 고구마를 쏠 거. 저녁은 찐빵 먹으러 왔습니다. 벌써.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요? 그럼 한 세트 이미 줬어. 너무 많이 맛있어. 오늘 저녁밥은 짜잔 켈로그 통기리밥.
쫀득한, 쫀득꾸덕한 식감이에요. 마트에서 요거 샀는데 이렇게 육수 들어있어서 요거 사용해서 먹으려고요. 요거 양배추라는 거. 저녁 준비 끝. 이게 포인트야. 어?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기다립니다. 샤브용 고기. 이거 너무 생 고기는 이렇게 해서 엄청 뜨거워요. 이용자가 그렇게 맞았는데 그 수수료를 납세자가 살짝 나간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여러분, 저는 바풀이랑 오늘 저녁 산책 다녀왔고 지금 시간은 6시 33분이에요. 오늘 밥은 그제 살짝 보여드렸는데 요 켈로그 통기리밥 사용해서 저녁 만들 거예요. 엊그제 제가 먹은 켈로그 통기리밥은 이렇게 컵에 담긴 형태였는데 이렇게 대용량 파우치로도 있어요. 컵은 휴대성이 좋고 간편해서 이렇게 도시락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고 집에서 쌀밥 대신에 자주 드실 분들은 이렇게 대용량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엊그제 이렇게 컵 사용해서 먹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대용량 파우치로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50g 그리고 물 담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에 담긴 거는 통에다 바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용량 파우치에 들어있는 걸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가 해볼게요. 물 90ml 담아온 거를 부어서 1분 정도 있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되는데 제가 오늘 김밥에 이 두부 텐더를 넣을 거라서 요거 F로 다 돌려지면 그때 밥 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밥 재료는 두부 텐더, 게살,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넣어서 단백질 가득한 김밥을 만들 거예요.
요즘에 곤약밥, 뭐 두부밥 이런 대체 탄수화물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이 제품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100% 통귀리만 들어간 제품이라서 식감이나 향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대체 탄수화물로 밥 먹고 싶었는데 식감이나 향이 걱정되셨던 분들은 이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 1분 정도 그대로 뒀다가 전자레인지에 1, 2분 데워오면 됩니다. 오늘은 아빠가 만든 참치김치찌개인데 건더기만 같이 먹으려고요. 이건 밥이 진짜 이렇게 김밥 요리로 해먹어도 하나도 안 어색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오히려 이게 통기리밥이다 보니까 엄청 고소해서 김밥으로 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저탄수, 고단백, 고식이 섬유 제품이어가지고 다이어터나 유지어터,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식단 관리를 따로 하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건강한 일반식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편하고 그냥 일단 너무 맛있어서 저는 되게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짜잔! 이 면을 사용해서 파스타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원래 일반 면보다 통밀 면을 사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거는 순수 콩면이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거여서 파스타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와봤어요. 그래서 이거 집에 있는 시판용 토마토 소스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있습니다. 면부터 어머. 두부면이에요. 두부면. 두부면을 건조시킨 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두부면을 예전엔 정말 좋아했는데 잘 안 먹거든요. 뭔가 이 식감이 면이랑은 좀 다른 식감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식감이 그 두부면 식감에 가깝고 흔히 아는 그 일반 면 식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 켈로그 통기리밥. 올해 켈로그에서 하루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는데요. 댓글로 켈로그 통기리밥 기대평을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5분에게 통기리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주시면 됐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